아, 지금 4시간 했거든요. 와,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이제 2시간 더 하면 이제 되는데. 안녕하세요. 혼미TV 콘텐츠 미션 TV 운영자인 데니케이입니다. 얼마 전에 저 초등학교에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영상 콘텐츠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특히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한74% 정도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유튜브 방송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 꽤 많은 수치죠. 그 아이들이 이제 영상 콘텐츠를 계속 접하게 되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못 보게 하자니 또 시대 흐름이랑 좀안 맞는 것 같고 마냥 보라고 하자니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될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뭘 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것을 보는지 또 잔인한 것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되죠. 저도 부모 입장에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떤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이고 어떤 컨텐츠가 나쁜 컨텐츠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12주에서 16주짜리 그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을 보신 한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혹시 영상 컨텐츠 만드는 특별 수업을 진행해 줄수 있겠냐고 그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아이들에게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실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해주고 왔습니다. 단순히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방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방송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좀 같이 나눠줬고요. 아이들이 또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원하는 친구들은 사실 방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방송에 대한 이해가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무작정 하겠다? 이거는 사실 좀잘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이해들도 아이들에게 좀 시켜주고 왔습니다.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고 와서 느낀 점은 아이들이 굉장히 응용력이 좋아요. 특히 이 영상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것들이 갖고 있지 않았나 할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능숙하게 한 가지를 가르치면 진짜 열 가지를 아는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이 잘하는데,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창의력은 갇혀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쓰는 말투를 그냥 그대로 일상에 사용하고 본인들이 영상을 만들 때도 똑같이 자기의 어법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미 자기 머릿속에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각인되어 있던 그 말투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그 자기의 영상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플랫폼을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능력들은 굉장히 갇혀 있고 멈춰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이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글쓰기 능력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것 같아요. 자기가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어떤 글쓰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달할 수 있는 그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서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보는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창의력이 좀더 개선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방과후 수업 그 프로그램에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또 강의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콘미TV 운영자 데니케이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타이밍을 뺏기는 순간 수업이 말리기 때문에 이말저말 하면 그거 다 받아서 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기도 해야 되고 6시간 힘드네요. 선생님들 진짜 힘들 것 같아요.